카카오가 SM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으로 뜨거웠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다시 한번 SM을 재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몇몇 기업을 접촉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 측에서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SM 매각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일단 업계에서는 쇄신 등의 차원에서 SM의 경영진이 교체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카카오 내에서 SM 인수 전 관련자가 재판에 붙여지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 측에서는 이렇게 SM과 관련된 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SM이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살펴보는 중이다라면서 약간의 신경전이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먼저 하이트인데 일단 하이트는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어닝 쇼크였습니다. 전체 매출은요 2조 5,204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0.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단이 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1,239억 원대를 기록을 해서요. 매출은 2조 원대인데 영업이익 자체는 1,200억 원대 불과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5%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비용도 증가했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하이트 측에서는 신제품 켈리가 시장에 안착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현재 기대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영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다만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보령인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전체 매출의 경우에는요. 8,596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13% 이상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단의 증가가 더욱더 가팔랐습니다. 683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21%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전문 의약품의 경우에는요. 경기 민감도가 낮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 타격이 적었고요. 수요도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고혈압 치료제인 카나브 쪽에서 매출이 51% 이상 성장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밀리의 서재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셨다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밀리의 서재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566억 원대를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23%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104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149%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구독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